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또 인하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추가 인하에 나선 건데요. 경기 회복의 조짐을 찾기 어렵고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의 개막,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자금 흐름의 변화와 더불어서 투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슈인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금리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인단 함께해 주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어제 이제 금통위에서 한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를 했다는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경기의 방향성이 어둡고 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초입 국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엊그제였었죠.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연 2.6%에서 2%로 정말 0.6%포인트라는 예, 큰 폭의 감소를 하면서 한국은행도 이걸 많이 잘 직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이주열 한은 총재 여러 가지 좀 이 코멘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비전통적 방식의 완화 정책까지도 이제 고려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방식이라고 하면 금리를 낮추고 낮추고 그렇죠. 낮추는 것이고 이거 외에 한 발 더 나간다면 우리가 뭐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 방식은 아니지만 한때 말이 나왔었죠. 한국형 양적 완화 정도의 아마도 유동성 풀기 정책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여력 측면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가도 됐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예. 그 대목이 어쩌면 논쟁의 포인트였었고요. 그렇지, 예. 또 금리 인하 카드를 좀 더 쥐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환율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원화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원화 약세고 또 현재 이미 미국이 우리보다도 1.25%포인트 더 높습니다. 금리가. 예, 금리가.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첫 번째가 이 환율 급등과 외국계 자금 이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저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인 뭐 문제이긴 하지만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게 언론적인 이제 논점이었었는데 한국은행도 많은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한미 금리 역전, 즉 미국이 금리가 높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부분을 그동안 좀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네.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일종의 스몰 딜을 맺게 되면서 네. 뭐 위안화도 강세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뭐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물가에 대한 우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에 네. 있다는 그렇죠. 점도 아마 한은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번에 결정된 1.25라는 숫자 자체가 역대 최저 수준과 동일한 선 네. 수준이기 때문에 네. 혹시 추가 금리가 돼서 이제 사실 저희가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다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라는 금리를 언제 그러면 기록할 것인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전 충분히 1%대 금리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높다고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는 이제 연 1.25%. 안 가본 길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 말에서 네, 2017년까지 가봤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건가가 중요할 텐데 미국이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나은 금통위가 11월이거든요. 예. 11월에 또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11월, 12월 넘겨서 바로 내년에 1분기 내에는 한 번 더 1%까지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까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제로도 가능하냐? 즉 그게 또 0%가 아니라 이제 0.75, 그렇죠. 0.5가 가능하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화라는 이제 통화가 뭐 아니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 환율이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제로 금리를 다시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 원화 약세 부분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가 거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력은 1%가 바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까지 보는데 이제 만에 하나 내년에 또 막 미국이 제로 금리부터 막 팍팍팍 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한 차례 더 내년 초에 한 연 1%가 가장 낮은 금리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희망적인 가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성장률이 좀 회복이 되고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한다라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은 네.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측에서도 계속해서 뭐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예. 금상첨화가 우리가 원하는 길이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뭘까? 역시 글로벌 대외적인 요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지 그러게요. 이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 스몰딜 미니딜은 실 이건 합의도 아니고 뭐 그렇죠. 예 그냥 핵심 내용도 네. 없습니다. 예. 만났다 정도밖에 안 만났다 되는 것 정도입니다. 같아요, 적어도 다시 한번 세계 엔진이 돌아가려면 지금 일부 상품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25%까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15% 밑으로까지 그러니까 다시 원상 복구에 대한 모습이 보여야 그 정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대외적인 요건이 좀 살아나야 우리가 지금 가장 위축되는 게 뭐 투자, 소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수출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럼 수출이 10개월 예.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추이라면 더 힘들어져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전 글로벌적인 특히 네. 미중 무역 전쟁의 대외적 여건이 풀리고 우리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내년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출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보십니까? 예, 저는 아직은 바닥은 안 갔다. 안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길어질 수 있다 보시는 건가요? 예, 다행히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그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온 그렇죠. 것은 사실이지만 예. 과연 여기가 반도체의 진바닥이냐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는 네네. 수출의 바닥도 아직 논하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워낙 뭐 저금리 하는 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 흐름에도 그렇죠. 변화가 생기는 네.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뭐 이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같은 네. 곳에 많이 자금이 몰렸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보는 시선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최근의 형태가 강남의 이제 신축 네, 아파트들 입주한 지 그렇죠. 3년 이내 아파트들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을 했죠. 예, 그래서 평당 뭐 1억에 가까운 9천, 실제 뭐. 예, 30평이 뭐 30억대까지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런 추이를 보면 이번에 금리를 또 낮췄기 때문에 예. 돈들이 투자도 안 하고 돈도 뭐 안 쓰고 주식도 전혀 안 가고 하니까 또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기 침체 초입 혹은 경기 둔화가 시작될 때 이걸 막으려고 금리를 막 낮춘단 낮추죠. 말이죠. 예.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만 나홀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초입 부분에는 어쨌든 모든 자산들이 다 하락을 해요. 주식도 하락하고 부동산도 하락하고 심지어 금도 하락을 합니다. 금까지요? 했다가 이제 중반부에 다시 반응을 보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이번에 금리 때문에 다시 한번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서 이것들이 예 뭐 부동산만 나홀로 오르는 예.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이요. 이미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는 데다가 그렇죠.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금리는 싸지만 신규 아파트를 좀 더 비싼 가격에 반들 이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강남 집값은 뭐냐. 이 강남 집값은 현재 그야말로 상위 1% 부자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서 강남에서 예, 가장 좋은 자산을 현금을 뭐 20억, 30억, 50억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강남의 이 매수세는 그게 30억짜리 아파트가 40억 간다, 50억 간다. 그걸 노리고 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 위험 해지 차원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통계 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이제 9월 달 그러니까 한국 감정원 자료인데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로 0.01%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0.01% 물론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상승 전환한 시점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 10개월 만에 올라갔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 저 대목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추세가 나오고 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들의 이제 저런 급반등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당국도 의식해서 이런 대출 규제도 계속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특별 단속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돌고 막 그런. 예, 거의 뭐 서른 몇 개의 기관이 다 연합해서 하고 있는 아마 저런 부분에 대한 나홀로 부동산만 가는 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금리를 어제 낮췄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한 2주, 3주 정도를 더 그렇죠. 이제 지켜봐야 텀이, 네, 텀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사실 금리 인하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가계부채, 우리 네. 경제의 폭탄 그렇죠. 뇌관이라고 부르는 이 가계부채 문제일 네. 텐데 이 가계부채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그냥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부가 대출 규제 계속 강하게 하고 하니까 네.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가계부채를 좀 쪼개봤을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 부분과 크게 신용대출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을 끼고 받은 대출은 일단은 이제 금리가 거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들의 주체는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은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있겠지만 오히려 이자 부담이 줄었겠죠. 예, 예. 대출 이자 부담이 줄었으니까. 근데 저는 신용대출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대부분 생계형 대출이잖아요. 생계형 대출이고 예. 뭐 그렇죠. 집 살 때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거의 써버리는 돈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는 뭐 카드로 현금 서비스 이런 데뭐 이자율도 거의 11%, 12% 이상 되는 돈이어서 만에 하나 이제 여기가 경기가 나빠져서 생계나 이런 소득 부분에서의 저 대출자들이 어떤 위협을 받게 됐을 때 네. 가계부채 중 신용부채 대출에서 가장 크게 먼저 좀 부실의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완전 죄버렸으니까 네. 신용대출도 정부가 좀 나서서 어떤 컨트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언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 전략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또 우리 금리 기조하고 해외 금리 기조를 또 눈여겨보시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금리 역전 때문에 자금이 이탈이 되면 어쩌나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실은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토론회 쪽에서는 아직은 네. 하지 말자 쪽. 그러니까 한 번 더 카드를 쥐고 있자. 예, 쥐고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네. 아직은 실은 뭐 외국계 자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갔다가 다시 이제 1180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 중국 쪽과 문제가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홍콩 시위라든가 이게 번져서 혹은 중국의 기업 부채 부실 문제가 터져서 위안화가 원치 않는 약세로 간다면 원화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안 나왔지만 외국계 자금이 언제 대량 이탈할지 지금도 벌써 지금 미국은 1.75에서 2.6 일단 이달 말에 낮춰야지 안 낮출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했던 것이 10월 말에 현재로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쪽이 한 60%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현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리고 11월에 우리는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하는 게 어땠을까 만에 하나 지금은 미국도 내린다 하지만 안 내린다든지 혹은 한번 내리고 이제는 이제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없다라든지 이런 코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는 간극이 벌어진 상태로 굉장히 벌어진 상태고 아마 그러면 이제 금리가 튀어 오를 거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그렇게 될 때는 그 다음에 대처할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11월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었는데 네, 결론은 한국은행은 네. 바로 전날에 그냥 마치 그러게요. 세계은행이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는 듯이 IMF가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니까 0.6이라는 예,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아마 이어질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그 투자 전략이나 뭐 투자 처에 대한 어떤 뭐 방향성 이런 네. 것들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조언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위험 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워낙 또 위험 때문에 문제가 예, 된 게 많아서 뭐 많이 됐었고 뭐 파생 쪽에 뭐 DLSTF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초저금리가 되니까 돈은 어쨌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은 뭐 탐탁치가 않고 그렇죠. 예, 조금이나 더 할까 하다가 위험을 좀 감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초입 부분에 금리를 빠르게 낮출 때는 네네.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역사상 패턴이. 예. 주식도 부동산도 뭐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위험 관리를 하고 방망이를 짧게 잡으면서 뭐 특판 예금이라든가 특판 적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짧게
먹고 일단 현금 확보 전략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지나치게 도전적인 건 좀 지양해야겠네요. 예, 금리 싸니까 뭐 더 레버리지를 일으키자 네. 이런 것은 현 상태에서는 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